안녕하세요. 여긴 어디냐면 친한 대표님네 집 앞인데요. 친한 대표님이 출장을 가요. 제 인스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따만한 제가 진짜 좋아하는 강아지가 있거든요. 자르라고. 근데 그 친구를 제가 일주일 동안 맡아서 좀 키워주려고 지금 데리러 왔어요. 제가 요즘 맨날 대형견 키우고 싶다고 제가 노래 불렀거든요. 진짜 회사에서 맨날 얘 때문에 키우고 싶은 거였어. 자르 때문에. 가끔 인양반이 지방 뭐 이렇게 일 있을 때 제가 며칠씩 데리고 있는 경우가 한 번씩 있었는데 너무 힐링 되더라고요. 얘랑 같이 그 침대에 같이 누워 있으면. 내가 좋다고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만큼 엄청난 책임이 따르는데 나 행복하자고 어떤 한 생명을 그냥 이렇게 함부로 키우면 안 돼서 고민을 진짜 심각하게 오랜 기간 동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얘랑 동고동락하면서 대형견을 키워도 되는지 한번 체험을 해보려고. 자르야! 여기 너 이제 새아빠 생겼다 너. 자르야 인사해. 자르야. 얘가 일본 단어들 다 알아듣거든. 뭐 들어가, 타, 와. 차에 할 때는 타 이러면 타거든. 자르 타. 자르 타. 자르 타. 오. 전화할게. 무슨 일 있어요? 간다. 바이바이. 자르 앉아. 아빠 없다. 낑낑낀다. 자르야. 아빠 없어? 자르. 괜찮아. 자리야, 바람 쐬는 거 좋아? 부르지 마. 아, 낑낑대는 이유가 쉬마려워서래요. 아빠 찾는 게 아니고. 다 왔어, 다 왔어. 다 왔어, 다 왔어. 진짜 다 왔다. 너 오줌 싸면 사고야? 좀 참아야 돼. 잘지? 어? 살릴 수 있지? 손. 왼손 악수 한번 하자. 자리야 악수 한번 하자. 자리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다 왔어. 3분만 기다려라 했잖아. 어식이 딱 남자는 포춘을 잘 참아야 돼. 알았지? 어? 다 왔다 다 왔다. 오케이 오케이. 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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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왔어. 진짜 다 왔어. 급해지. 알았어. 뒤집어 했어? 뒤집어 했대. 진짜 급했나 봐. 아빠 보고 싶어서 낑낑댄 게 아니었구나 너. 형 누나들이랑 인사하러 갈까? 그래 가자. 인사드렸습니다. 안녕. 같이 생활할 거예요 여기서. 진짜요? 자르! 자르! 진짜 만화 강아지 같아. 우와. 우와. 자르 앉아 엎드려. 우와. 기다려. 기다린다. 기다려. 먹어. 우와. 손 이쪽 손. 해뱀 자르 해뱀. 아니야. 너 사람이지? 자르 자르 산책. 자르야 산책 갈까? 산책. 귀여워. 너 말하나 지금. 맞나 보다. 제이야. 마스크 봐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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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! 자르야! 자르야 다 남아. 아니 근데 너 여기 이렇게 썼어. 잠깐만 너 뭐해? 자르야 자르야 아니 한 번 했어. 뭐해? 웃기리야? 뭐야 웃기리야? 비닐장갑 들고 나가야 될 것 같아. 어 쉴! 야! 너무 맛보이지? 아
감사하게. 잘했어. 어, 얘 양념 줬어. 서리야. 양념 줬어요. 서리야. 똥싸리 마음 존나 붙였어요. 서리야. 대단하다. 얘 2주 동안 있는다고? 어. 밥 먹어? 들어. 배고팠나? 나 손 잡았어. 자리 놔. 놔. 나 소개팅 할래? 아, 그분이랑 왜 소개팅을 시켜줘? 연상미 어때? 아, 너무 연상이다. 청년이랑 할머니랑 소개팅을 시켜줘. 좋대, 지금. 소개팅? 아, 아, 할머니 싫대. 소개팅? 올라와, 올라와. 물어달라는 거야? 자주 촌스러워진단 말이야. 이미 여기 와서 많이